앞으로도 이 친구가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가면 당분간은 괜찮아. 근데 이 친구가 20대 후반에 갔을 때 나는 한번 꺾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아, 반가워요. 웃네. 네. 반가워요. 네. 반가워요.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 제가 또 이분의 사주만 음력으로 선생님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나이도 어린 친구가 뭐 이렇게 가슴속에 맺힌 게 많아. 부모의 덕은 없어. 이 친구 자체가. 예. 부모 덕이 있을 수가 없는 사주예요, 사실. 이렇게 14살이면, 어린 나이면, 네. 지금, 어찌됐건 한창 이슈되는 나이일 거 아니야? 그쵸? 14살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, 뭐, 뻔한 거 아니겠어? 연예인 쪽이겠죠? 연애 쪽이겠지? 응? 안 봐도 뻔하지, 뭐. 근데, 사실 이 친구는 연예인기는 본인 자체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아, 그래요? 근데, 이 친구 자체가 흥이 많아. 네. 흥이 나중에 끼로 간 거야. 아. 흥이 많은 데다가 끼로 간 거예요, 이게 자체가. 이 친구도 노력을 엄청 하는 친구네. 노력을 엄청 하는 친구. 나이도 어린데 독해. 이 독한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어린 나이 상처하고 연결이 돼요. 상처하고 연결이 돼갖고 굉장히 독해갖고 본인 스스로 자기 끼를 두각을 시키는 거고 네. 머리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어린 나이에 좀 고지식함도 많네. 어린데도 고지식한 애가. 네네네. 아, 좋은 건 좋고, 싫은 건 싫어. 확고한 것 같아요. 애가. 어린데도? 네. 아우, 뚝심있어. 뚝심있네. 네. 군인하고 있으면 남자잖아. 그렇죠. 지금 한참 이슈가 된다고 치면, 그건가? 그 요즘에 노래 트로트 부른 애들? 트로트 부른 애 중에서 그 나이 어린 애그 남자애인가? 짐작하는 그 색소폰 부르고 막 그러네? 맞아요. 이름이요, 선생님. 정동원 군이고요. 미스터 정동원이. 트로트에서 지금 한참 이 정동원 군이 CF 주가 1위예요. 얼마 전에 참치 CF를 펭수와 함께 찍어갖고, 참치. 네. 유튜브상에서 이 CF만 조회수가 거의 360만 뷰가 넘었어요. 오. 정동원 군 나이가 좀 많이 어린데, 그쵸. 많은 큰 고력을 겪었어요.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마음이 좀덜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삼촌 같은 마음에 조심해야 나도 되는 부분이 그래요. 있을까 해서. 나도 그 친구 노래를 한두 번 들어본 적 있어요. 네, 참 잘하더라. 잘해요. 어린데도 정말 진짜 본인이 글쎄 노래로 많이 달래고 살았는지 몰라도 네. 어린 나이에 이 감정이 느껴져. 하니, 네. 그러니까.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끼가 네. 갈수록 점점점 두각이 되죠. 그렇죠. 근데 이 친구가 나도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, 사실. 네, 맞아요. 네. 그래도 할머니, 할아버지 그늘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네. 자라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. 너무 잘 키워주셨죠. 네. 그쵸. 진짜 그런 할머니,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도 이 친구한테는 진짜 복이야, 어떻게 보면. 사랑을 받는 자식들이 확실히 틀려요, 사랑받는 사람이. 근데 이 친구는 노래를 들으면 애절해. 그쵸? 그러면 자기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거예요, 한 서름이.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. 독해. 독해, 독함이 느껴져.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.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래요? 아직까지는 이 친구는, 네. 이 친구가 14살, 지금 올해 14살이죠? 네. 14살 들어 오면서부터 이 친구가 빛을 바랜 거예요. 오. 14살 들어 오면서부터, 빛을 바라기 시작했는데, 예. 앞으로도 이 친구가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가면 당분간은 괜찮아. 근데 이 친구가 20대 후반에 갔을 때 나는 한번 꺾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쵸. 부모님이 좀 힘든 고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. 20대 후반에. 물론 뭐 사람은 살면서 고비는 무조건 있다고 하지만 그쵸. 이게 또 이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걱정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. 팬분들도 그쵸. 많을 거고요. 잘 네. 커졌으면 좋겠어요, 사실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의 이름이 나는 제1의 정동원 군이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인물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